언젠간 슈퍼갭 미! 될 것 같아. 슈퍼개미. 나는 근데 왜 내가 슈퍼개미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해? 자신이 있나 보지. 우리가 맨날 언젠간 슈퍼개미, 언젠간 슈퍼개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점점 몸이 조금 조금씩 그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 자기개발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자기도 뭐 되고 싶은 거 있어? 자기 뭐 되고 싶은 거 있어? 딱히 없는데. 이 기만자. 다 가졌구나. 언젠간 키 크고 싶다! 이런 거. 키가 몇이지? 70. IQ 말고. 키 말이야. 아니, 70이라고. 그래, 170? 몸무게는? 몰라.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언젠간 슈퍼개미 하면서 슈퍼개미에 조금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지. 이해되지?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이제 애들 만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파이브 할 때 언젠간 슈퍼개미 하면 하이파이브 하고 언젠간 슈퍼개미 딱 하는 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말로. 애들 처음에 그런 거 있거든? 대학교 투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있어. 대학교 투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먼저 이렇게 가보는 거야. 가면서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언젠간 서울대생! 이거 하면 서울대생이 된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걸 해. 학교 투어를 하거든. 내가 학교 투어를 했어. 대학교 졸업하고. 관광으로. 고등학교 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버드생인데. 그럼 내가 콜롬비아생인데. 콜롬비아 아니냐? 콜럼버스냐? 그 있어. 좀 좋은 대학이 있어. 가봤어. 좋더라고. 건물이 오래됐어. 유적지 같아. 잠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적 있네. 내가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 이 학교 가야겠다 딱 생각을 했어. 좋은 학교를 가서 할 거. 좋은 학교를 가서 할 거. 괜히 집 가까운데 거기 가가지고 그 근처로 소풍을 갔거든. 망했어. 근데 이제는 오늘 그 얘기 나왔다. 그냥 직장 때려치고 알아서 굴러 가겠지 뭐. 우리 다 세팅해놨잖아. 2021주에 다 알았잖아. 2021 샀잖아. 어? 올라온 대로 이제 조금 조금 줄이면 되잖아. 팔면 되잖아. 뭐 더 이상 할 거 뭐 있어?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의미가 있었어. 자기도 그랬지. 자기 공부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 자기 90년대생인데도. 공부하는 얘기 들었지. 너 공부할 때 어땠어? 하기 싫었어. 하기 싫었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갔잖아. 대학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잘 써먹고 있어? 아니. 나도 아니거든. 나도 사실 내가 고졸이나 지금 뭐 대졸이나 똑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 딱 아마 우리 바로 한 전 윗세대까지는 그랬어. 나부터는 이제 그게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떤 거냐면 좋은 대학을 나오잖아? 그러면 좋은 직장을 찾아. 좋은 직장을 찾으면 소득이 높아. 소득이 높으면 행복한 삶으로 이어져. 그리고 결혼도 잘하게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곧 성공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우리 선배 세대는. 나보다 한, 그러니까 내 때 그냥 딱 끊겼어. 막 IMF 막 겪고 하면서 그때 딱 끊겨버렸어. 예전하고는 달라졌어. 근데 지금은 나 같은 경우도 그 내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 뭐 잘 돼서 뭐 공무원 하는 친구 있고 또 뭐 공사 다니는 친구 있고 한데 지금 세대는 보잖아? 그러면 그 공식이 완전히 이제 성립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는 레드오션이야. 공부를 잘하는 게 행복하고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막 하기 싫은데 자기도 사실 공부체질은 아니잖아. 나도 공부체질은 아니거든. 하면 하는 건데 나 반에서 맨날 꼴찌 하다가 이제 막판에 해가지고 뭐 상위 한 뭐 7%까지는 끌어올렸는데 공부를 그냥 억지로 했어. 사실은 나는 공부를 왜 했냐면 무시받기 싫어서 공부를 했거든. 막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나 혼자 거기서 뭐 저거하기 그렇잖아. 혼자 막 일하기가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대충 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이제 조금 더 내가 좀 세련되지 유튜브를 조금 수준을 높인 다음에 애들한테 유튜브를 가르치시든지 뭐 주식 있잖아 이거 학력이랑 상관없거든. 그리고 또 잘하면은 스카우트 와요.
나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갈 수 있어. 내 착각인가? 아니 오란 데도 있었어.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꼭 학교를 대학을 나와야 좋은데 내가 보면 여의도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아. 우리 모임만 해도 한 10명 중에 서울대가 한 3명, 연대가 몇 명, 고대가 몇 명. 그래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학력이 다 높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학력이 높고 학벌이 좋아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성실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학벌이 좋았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투자도 잘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또 투자가 또 학벌하고 막 큰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 그 바뀐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아직도 막 우리 애는 어디에 가면 걔가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거 뭐 하나 뭐 이런 거야. 예전에는 어디 우리 서울대 막 가 친구 가면 와 서울대 하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 요새는 뭐 서울대 가도 뭐 그런 것도 없어. 있어 막 울어. 와 서울대 그러냐? 아니. 서울대네. 애들도 많아졌고 요새는 뭐 전형도 있잖아. 무슨 별 잡스러운 전형도 많아. 무슨 시골 전형 무슨 뭐 외국인 전형 막 해가지고 한국인인데 외국에 몇 년 사서 기준 맞춘다고 막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도 예전에 서울대가 아니야. 그 무슨 전형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내 아는 교수님도 그렇잖아. 예전에 서울대생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서울대생 딱 들어오면 애들이 그게 엄청 높았거든 수준이. 오면은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걔네들 이제 막 뒷구멍 전형으로 다시 들어오고 막 그런 애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그냥 개판 5분 전이라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냥 행복하려면 돈 많고 건강. 진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 자기는 애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어땠으면 좋겠어? 그냥 뭐 하든 돈만 잘 벌었으면 좋겠네. 이 잔악계. 여보, 돈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 행복한데? 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 어? 자기 행복해? 응. 우리 돈 없는데 우리 중산층인데 뭐 이렇게 나중에 진짜 슈퍼게임이 되면 어때? 너무 행복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어? 야, 나는 그냥 개념 있고 그냥 소박하게 하버드만 갔으면 좋겠어. 자기나 보자. 얘네들 진짜 너 형들이 이거 방송 보면서 시랄때없는 얘기는 야 빨리 종목이나 풀어! 어? 요새 종목을 너무 안 풀었어 이제. 아 요새 사실 대박 났는데 우리 바닥에서 그 텔레 얘기한 것들 오늘 뭐 있나? 오? 오늘 지수가 몇 수로 끝났게? 몰라. 2100. 어. 내가 뭐라 그랬어? 2020 찍고 어? 올라가면 한 2100까지 가면 내가 딱 맞는 거라 그랬잖아. 이 방송을 한둘이 보는 게 아니야. 나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 다 꾼들 천지야. 난 원래 이 내 방송을 할 때 꾼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좀 봐보고 주식에서 좀 힘들었던 사람들 있잖아. 주식에 터지는 사람들이 봐서 내 방송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겠다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딱 처음에 바보. 이게 바보 뭐야 이거? 그리고 취소해버리고 꾼들만 남아가지고 꾼들이 자기들이 알면서 나한테 막 물어봐. 나 일부러 막 바보인 척도 막 해. 막 현대통신 이거 뭐예요? 그러면 벌써 근데 다 꾼들이니까 채팅창에 있잖아. 아 그거 건설 맨 밑단이니까 어 지금 이제 건설 우리 분양 끝났잖아. 이제 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란 그런 뉘앙스를 딱 하더라고. 그게 원래 현대통신이 그 굉장히 잡주였거든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홈 오토메이션 하면서 그 건설 바람 확 불면서 걔네가 실적 주로 바뀌었지. 어쨌든 다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종목 상담해주고 막. 그냥 커뮤니티 돼버렸어 이거. 그냥 딱 보면 그냥 내가 볼 때는 매일 저녁마다 이거를 그냥 자동 나는 빠지고 있잖아. 나는 딱 빠지고 이거 라이브만 딱 켜놔야겠어. 자기들끼리 막 차트에서 물어보고 막 하고 막 그 일종의 그 냉철 TV를 구성하는 그 커뮤니티가 되는 거지. 실시간 채팅방이 딱 되는 거지. 어? 그리고 저 사용료 딱 100원씩만 쏘자. 100원씩 사용료. 그러면 100원씩 쏘면 한 6, 700명 모이거든? 응. 그러면 얼마야? 6, 700명. 얼마야? 계산해봐. 너... 60만 원. 이거 지우지 말아야겠다. 이거. 야, 방송에서 당한 거 알아. 나도 있잖아. 뻔히 아는 건데 방송에서 순간적으로 보잖아? 그럼 나도 확실히 이거 뇌가 좀 떨어졌나 봐. 뻔히 알고 뻔히 매매하는 건데 어? 이게 뭐더라?
그 라이브 보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버벅댔어 이거 착하면 추룩 나와야지 오락탁 나오면 착 추룩 나와야지 상어와 친구들 그거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착착 나와야지 다 알거든 다 알아요 근데 막 엉뚱한 얘기 막 하더라고 그거 NHN 도로 샀잖아 날라가잖아 분할 매도 중이잖아 솔옥션 아직 혼은 하지 않자 호하지 말자 이거 뭐 혼은 언제 하냐고 이렇게 지금 이거 바닥 갔다가 당연히 뭐 그럼 끝까지 빠져 당연 자연 반응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요 밑바닥에서 좀 추매하긴 추매했어 추매했어 딱 추매하니까 그거 알고 외인형들도 좀 같이 좀 사주네 친하거든 다 봐 외인형들도 다 봐 딱 옆에 통역사 딱 놓고 영어로 영어 자막 좀 넣어줘야 되는데 좀 KMH 7,200원 왔어? 어? 7,200원 왔다고 이 바닥에서 털린 형들은 그냥 개호구 된 거지 이거 바닥에서 지금 몇 프로야? 28% 올랐네? 뭐 우리 종목들 뭐 수도 없다 뭐 일일이 얘기하다가는 이거 뭐 오늘 방송이 안 끝나겠어 그냥 뭐 패스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좋은 걸로 봐 상신 리피 내가 사라고 할 때만 샀어도 전업형들 지금 바닥에서 35% 올랐는데 어? 종가에서 조금 밀렸다 2,098 그래도 우리 장중에 친 건 이거 좀 쳐주자고 야 뭐 엔텔스 나 밑에서 털렸는데 막 그냥 가고 대한약품도 좀 반등하네 그리고 또 이거 제지주 다시 살 때 왔다 며칠 전에 딱 그랬어 텔레그램에 제지주가 아니지 골판지주 딱 또 오늘 또 오르잖아 또 까야지 이제 너무 얍삽하지 주식은 좀 얍삽해야 돼 주식은 좀 얍삽해야 되고 풀무원 바닥에 샀잖아 또 오르잖아 뭐 어! 야 저거다 디케락 팔아야겠다 이거 디케락 내일 팔자 내일 어 이거 어 방송에 나가면 이거 나보다 먼저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조금만이라도 좀 줄여놓자 디케락 몇 번 먹는 거야 몇 번 먹는 거야 이거 지금 디케락 내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오늘 장이 너무 세 오늘 1% 넘게 올라 이거 막 미쳤어 이게 지금 장이 이거 개미들 돈 못 벌어 선수들 아니면 선수들도 많이 털리는 장이야 봐 1월부터 1984에서 한 달 동안 이 기록의 각도가 이거야 완전히 이거야 이거는 이거 완전 클라이밍으로 올라야 되는 각도로 쫙 이거 이 각도로 올라갔어 이 각도로 올라갔다가 한 또 2월은 좀 찌질찌질 되다가 약간 직벽들하고 약간 페이크 딱 그때 줬잖아 3월에 그때 내가 이걸 버텨야 된다고 딱 그랬었잖아 그때 잘 버텼지 그리고 또 급상승이 딱 나왔다 급상승 나온 다음에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직벽 드랍도 이거 완전 공포로 막 떨어졌는데 요 밑에서 개 털렸어 이거 보면서 여기 형들은 바닥에서 개미만 다 사네 이거 수급이 너무 안 좋네 막 그런 얘기 막 했을 거야 스마트머니만 살 수 있다니까 딱 각이 그게 그냥 일반 개미들은 거기서 다 털리는 거야 개인들 중에도 스마트머니들 있잖아 그것만 사고 실제로는 그 저기들이 많이 털리는 거야 기관들도 바닥에서 많이 털렸을 거고 기관이 오히려 많이 털려 이거 개인 스마트머니보다 기관이 수익률이 훨씬 안 좋아 개인 스마트머니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니까 막 바닥에서 막 대형주 좋은 거 같은 거 몇십억씩 사버려 그냥 그 다음에 막 올라가잖아 삼성 SDI 같은 거 막 쭉쭉 날아가잖아 지금 어? 그리고는 여기서 어 딱 보면은 겁딱 주지 2000 깰 거 같이 딱 했는데 거기서 딱 받쳐준 다음에 바로 또 기울기 한 며칠 동안 기울기 이거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앞으로 6월까지 어떻게 되겠어 몰라 안 알려줌 근데 내가 뭐 이걸로 좀 힌트가 될 것 같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장이 센데 급등하는 거 조금씩 팔아놓으면 하락했을 때 마음도 편하고 대응이 쉽습니다 또 얘기했지 뉴트럴 자세 취하는 거야 다시 또 어떤 자식 탁 들어가가지고 어 내리막길 샥 내려왔어 어 그럼 다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 다시 평지 아니면 오르막길 나올 거 아니야 언젠간 나올 거 아니야 다시 또 뉴트럴 자세로 좀 빼놓는 거야 이해되지 오늘 같은 때 좀 가나 좀 팔아가지고 아직 안 오르는데 좀 올라갈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사놓으면 좀 괜찮단 말이야 지금 사실 내가 놓친 게 되게 많아 SAMT 같은 거 이런 것도 딱 간종을 언제 타이밍 보고 막 했는데 오늘 막 해가지고 300만 주 터지면서 지금 내가 1800원에서 언제 타이밍 보는데 지금 2500원이야 그거 말고도 뭐야 TK 케미가 이거 엄청 털렸지 또 뭐 있냐 뭐 엄청 털렸어 약간 괜찮아 그래도 돼 왜 그래도 돼 여보 딴 걸로 팔면 돼 아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세계 최고 부자지 지금 물린 것들도 엄청 많아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 찾아가면서 지금 벌써 계좌는 다시 신고가 얼추 근처 왔어 지금.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더 빵빵빵 터지겠지. 그리고 지금 누워 있는 것들 있어. 초회받는 것들. 그런 것들로 또 딱 좀 옮겨 있는 거지. 이거를 형들은 다 알아. 다 꿈들여. 꿈들여가지고 형들은 다 알아. 오늘 뭔 얘기했냐 오늘. 엔터주 얘기했다 엔터주. 엔터주 쭉 내려왔잖아. 그때 이거 팬 엔터테인먼트. 그쯤에 팔았잖아. 또 사잖아 이거. 이거 먹으면 또 몇 번째. 이건 내 방송에서만 이게 한 세네 번 나온 거지 그동안. 세네 번 먹는 거지. 내 인생에서는 수도 없다니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물린 것들 뭐지 서울 옥션 아직도 개처 물려 있고 뭐 HSDNG 막 이런 것도 물려 있는데 괜찮아 이런 것들도. 좀 기다려 보면 돼. 아 내가 올해 좀 실수한 거 HSDNG는 좀 더 늦게 샀어야 되거든. 그때 완전 최고가에서 딱 팔았잖아. 난 좀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너무 일찍 샀어. 아 이런 일이 생겨. 근데 오늘 그랬는데 아까 뭐지 우리 또 좋아하는 종목 한국개봉. 한국개봉 오늘 올랐지? 올랐어 안 올랐어 오늘? 한국개봉 오늘 5% 올랐어 봐. 한국개봉만 지금 방송에 몇 번 먹는 거야. 슈퍼게임인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되겠지? 그럼 슈퍼게임인데 뭐 할까 이거? 뭘 뭐해? 뭐 우리 같이 뭐 하고 싶은 거 뭐 없어? 치킨 먹자. 치킨 먹자고? 응. 그러자. 옵션 좀 넣어서. 그동안 옵션 뺏어 먹었잖아. 우리 콜라도 이거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고민했는데 아낌없이 먹자 치킨. 될 것 같아. 자 오늘 형님들도 수익이 좋죠? 바닥에서 털리진 않았으면 오늘 수익이 좋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바닥에서 털리신 분들은 들어가세요.